안녕하십니까. 바낙스TV 최종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낚싯대는 지금 겨울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한창 시즌이 시작될 제주도 갑오징어 전용 낚싯대. 이름은 제주도 전용 갑오징어 낚싯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탄마갑이라는 이름으로 정했고요. Excellent. Exciting fishing. Bonox. 지금 12월 달에 이제 좀 다 마무리되고 또 시즌이 1월 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는 작년 기준 보면은 한 3월 중순까지도 이제 출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주도까지 가서 충분히 갑오징어를 잡을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굉장히 올해 유행을 했었던 낚시 장르가 되겠고요. 일단은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사이즈가 서해나 이쪽에서 볼 수 없는 신발짝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의 갑오징어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갑오징어 낚시가 좀 성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갑오징어에 맞춰서, 그 제주도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한 낚싯대를 그러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튼튼한 원형 하드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 길이도 짧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화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수화물 이동간의 파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단단한 재질의 원형 하드케이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1번 때도 팁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프로텍터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낚싯대 바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앤하프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낚시를 하시기 좋은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낚싯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징어 낚시는 일단 서해나 남해 쪽에서 뭐 꾸준히 하던 낚시고요. 근데 제주도 갑오징어가 좀 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심이 보통 80m, 뭐 얕은 곳은 60m도 있지만 그 적정 수심으로는 한 80m에서 깊은 곳은 130m까지 나오는 그런 깊은 수심에서 이제 낚시를 합니다. 낚시 방법이 뭐 뭉돌을 40포를 기준으로 삼고요. 그리고 물살이 뭐 조류가 빠를 경우에는 50포도 사용을 합니다. 40포 뽕돌에 채비는 이제 오모리 채비 같이 이제 애기를 이제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사용을 하고 애기 같은 경우에도 선봉 애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한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띄운 상태에서 가만히 들고서 이 끝보기로 그 입지를 파악하는 낚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낚시에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 액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강력한 허리. 허리가 보시면은 갑오징어 때인데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팁은 이 갑오징어가 제주도 갑오징어가 뭐 와서 막 공격을 해서 무게감을 느끼거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낚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해나 그렇게 할 때는 뭐 고패질을 살짝 하면서 이제 그 무게감을 느끼는데 그렇게 해서 잡기보다는 일단은 그 이 낚싯대에 텐션이 먹어 있는 상태에서 그 끝보기 낚시로 해서 잡는 방법이 좀 더 조과가 확실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팁은 굉장히 연한 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감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티탄 솔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입질 파악도 편하게 하기 위해 그 사건은 끝보기 사건은 이 형광 그린 사건실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탐나갑에 그 채용되어 있는 가이드는 후지 K가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줄꼬임이나 부식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Excellent. Exciting fishing. Bonox. 이 탐나갑 낚싯대에 대한 특징은 일단은 액션에 대해서는 뭐 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강력한 허리 그리고 예민한 팁 그렇게 해서 이제 9:1 액션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0호 뽕돌을 달고서 그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시더라도 중량도 체감 중량도 낚싯대에 무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않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낚시를 그 제주 갑오징어 낚시의 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수심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호 뽕돌을 사용을 하고 그 수심이 깊다 보니까 보통 소형 전동리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베이트리를 사용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무거운 전동리를 쓰기 때문에 팔에 가해지는 하중이 조금 많이 느껴지
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이 좀 쉽게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낚싯대의 무게 밸런스를 잘 잡아줌으로써 피로감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나갑의 한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낚싯대 안에 개봉을 할 경우에 지금 이런 지퍼팩 안에 뭐 검은색의 EVA의 재질의 부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품의 이름은 이제 백그립 프로텍터라고 해서 지금 보통 그 리스트 뒤쪽을 미들그립이라고 하고 리스트 앞쪽을 포그립이라고 하고 뒤쪽을 백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백그립을 보호해주고 백그립도 보호해주고 이제 그 낚싯대를 거치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보호 용도로 만들어진 별도의 부품입니다. 뭐 채용을 하셔도 되고 장착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부품을 착용을 함으로써 일단은 그 클램프를 물렸을 때 그 EVA가 망가지는 부분을 최소화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치를 하셨을 때 이제 밀려나가는 부분이 이쪽에 이 단차로 인해서 걸려서 밀려나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루어 낚싯배보다는 갈치나 그런 종류의 낚싯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저희가 서해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낚시 이동관이나 할 때 이제 낚싯대를 이제 꽂아놓는 부분,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라서 보통 갈치 낚싯대에 심해 갈치 낚싯대에 이제 고정을 시키는 그런 거치대, 클램프로 이렇게 물려주거나 이제 그런 타입이 많은데 그거를 물리다 보면 이쪽 EVA가 금방 다 망가지거나 마모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비싼 낚싯대를 샀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망가지면은 속상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백그립 프로텍터라는 이런 부품을 저희가 이 탐나갑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시고 뭐 보관하실 때도 같이 보관하셔도 되는데 뭐 필요 없으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돌려서 빼서 다시 가방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 탐나 갑오징어를 제주도 전용 그 갑오징어 낚싯대로 기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장품의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화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수화물로 발송하기 때문에 좀 단단한 재질의 원형 하드 케이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투명 창이 있습니다. 이게 네임택 창인데 이 부분에 자신의 뭐 이름이나 그런 명함 같은 걸 꽂아 놓으신다고 하면은 수화물 찾으실 때도 편하게 찾으실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탐나갑 제품 영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cellent, exciting fishing, Bonox.